짐숙이가 오봉 양조장 주인집의 혈육이라고요? 그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쩌다 보니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네가 한번 찾아봐라, 어? 오봉 양조장이요? 그래. 그동안 세월이 꽤 흘렀으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게야. 그래도 당시에 오봉 양조장이 서울에서 제일 큰 양조장이었다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이 꽤 있지 않겠냐? 네, 알았어요, 어머니. 한번 찾아볼게요. 찾게 되면 진숙이한테 말해야 되겠지? 그러려고 찾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누군지 알았으니 진숙이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진숙이한테 말해도 니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 거야. 그걸 왜 저랑 상관 지으세요? 몰라서 물어. 니는 마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어머니. 지금이야 진숙이가 모르니까 니놈이 진숙이 오래비 노릇을 해주고 있다마는 진숙이까지 알아봐라. 니 맘 니가 잡을 수 있겠어? 그 문제는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세요. 전 알아만 볼게요. 아이고, 추운데 들어가요. 이제 그만 말씀 놓으세요. 놓을 때가 되면 놓겠지요.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 애 받아줘서. 융통성도 없고 하나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애예요. 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애예요. 최 선생한테 잘할 거예요. 네,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말을 놓기가 쉽네. 일요일 같은 때는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래. 혼자만 있지 말고. 그럴게요, 어머니. 그럼 가볼게. 네. 잠깐 세워봐. 예, 왜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어서 집어넣어. 애기씨가 살아있어. 가지마. 애 엄마도 죽었는데 데려가서 뭘 하려고 그래. 어차피 오래 살 수 없어. 가. 그냥 가. 빨리 가자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아니 어디 편찮으신. 아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시죠. 아주머니. 아줌마 왜 저래요? 글쎄 왜요? 마치 무슨 끔찍한 물건 보듯이 보잖아요. 뭐야? 엄마 집에서 쉬시라고 했더니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쉴 발자나 되냐 어디. 엄마, 무슨 걱정 있어?
가끔씩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딴 거 해서 뭐해. 그딴 거 안 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으냐?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안 되겠지? 왜 그러는데? 아니 그냥 뭐 좋으면 그냥 좋아만 하고. 너 공부도 해야 하잖아. 대학도 가고 싶다며. 아저씨가 나 대학도 보내준대. 지금 생각이야 그렇지. 하지만 시집살이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가 얼마나 짧은데 언제 공부해서 대학을 가? 혹시 뭐 다른 문제라도 생겼어? 결혼을 한다고 끝이 다 아니야.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잘하면 되잖아. 네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알아.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차이 많이 난다는 거. 진수가. 그래도 나 이겨낼 자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단 말이야. 언니도 나보다 더 심했지만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네 언니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야 이거사. 그 집은 너한테. 왜 자꾸 그래. 속 시원히 말해봐. 나 괜찮아. 애비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왜 이래?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된 짓만 하고 용서해라. 애미를 용서해. 이러지 마. 엄마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아유, 진수가 용서해라, 용서해. 엄마. 자식 중에서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던 진숙입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진숙이가 받게 될 상처와 원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순애는 두렵기만 합니다. 다녀오셨어요? 언니야. 아니 넌 저 계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렇게 만화책이야? 저거 엄마가 보던 거예요. 뭐야? 심심해서 잠깐 봤어요. 경호는요? 일할 게 많은 애야. 저 당신 좀 들어와봐. 네, 매...